근데 그 요즘 이클베드 괜찮긴 하더라. 이클베드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루시안으로 그 민식빵님이 루시안 이클립스 되게 좋다길래 써봤는데 좋더라고. 이번판 상대 미드는 갱플인데 갱플이 또 카운터가 루시안이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상대해 볼게요. 아니다, 그냥 이번판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나보리 가는 빌드가 낫겠다. 나 애초에 룬을 잘못 들고 왔네. 저거 이클립스 갈 거면 룬 빌드 따로 있는데. 이렇게 짤짤이 넣어주고 계속 맞추면서. 오케이, 이거 선이랩 타이밍 맞춰가지고 앞 대쉬 써가지고 다행히 플래시 깔끔하게 빼냈네. 맞춰주고 성평. 이러면은 사실상 라인전은 거의 끝났죠. 이거 위쪽에 와드 돼 있으니까 최대한 윗무빙 치면서 Q한 대 맞춰주고. 이 친구 W로 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귤 먹어서 생각하고 무리는 안 할게요. 이거 가줄 만한데? 피드 세다잉. 풀 쓸게요. 와. 이거 갈만한데? 비스킷도 먹었고 판테 노만하거든요? 판테 쪽으로 찌르면 될것 같아. 여기까지만 할까? 이런 거 그냥 차라리 먼저 빼고 맞추는 게 나아요. 미드 루시안이 좋은 게 어쨌든 라인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먼저 붙어줄 수가 있어서. 다시 랩차 좀 좁혀 봅시다. 보통 피해주고 불로 있으니까 Q로 맞춰주고. 아프긴 하다 광일검 떠가지고. 밑에 애들 올라오니까 조금만 생각하면서 통 깨주고. 이거 원콤 나거든요? 생각보다 세가지고. 와, 이거 맞아? 아, 이거 아랫부분 친다고 친 건데. 아씨. 판테 Q 맞고 죽는 미래는 없었는데. CS 최대한 안 놓치는 게 중요해요, 루시안은. 어쨌든 성장 기반으로 풀어나가는 챔프라서. 기본적인 성장은 끊기지 말아야 돼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앞으로 뚫고 들어와도 이기죠. 풀 뺐다. 방금 같은 상황에 안 쫄면 돼. 지금 갱플 카운터인 게 술통 깨기도 너무 좋고. 저 친구 평타 칠때 나는 그냥 스킬 한번 우겨 넣으면 결국에 딜교 내가 이겨가지고 그러는 건데. 술통만 잘 깨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술통 맞았다가는 좀 위험해져요. 라인 받기만 해줄게요. 갱플 내려가는 거 위치 체크만 해주고. 킨드 위쪽이니까 이겨요. 점화 걸고 그냥 패면 돼요. 이겨집니다. 이런 식으로 플래시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뒤쪽으로 써가지고 마무리해주고. 루시안이 워낙 챔프 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닌데, 지금 왜안 좋냐고 하냐면은, 지금 일단 1티어 애들 상대로 그냥 6렙 찍히자마자 계속 루시안이 지는 구도 나오고 못 버텨 죽창매 타임. 그래서 애매한 건데. 갱플 같은 거 미드 갱플 하면은 당연히 루시안에서 혼내줘야지. 이렇게는 떴네요. 지금부터는 막대기 해도 이깁니다. 죽었네. 이런 게 별로예요. 판테 계속 올라오는데 제드윔이라서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제드윤이가 라인전 좀 세게 해가지고 원딜 계속 잡는 느낌인데 뚫지 못하네, 이 친구들. 정수 바로 올려줄게요. 미드 또 한라인 막았고. 그러게요, 너무 쫀다. 나이스 피드. 피드를 잘해줬다. 이거 차라리 바텀 가줄게요. 유미야, 나 타봐. 그렇지, 이거 바텀 쪽으로 띄워주길 잘했죠? 상대 조합 보니까 닌탑 가면 될것 같아요, 신발은. 루시안은 굳이 공속신 갈 이유 없어서 지금 크라켄도 가겠다. 그러게요, 판테가 저만 보면 사실 우리 팀뭐큰 문제가 없어서 나만 잡으면. 피드 잘하긴 했는데.
이걸 이길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냥. 다음 템으로 나보리 가주시면 돼요. 뭐 이코어로 나보리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론 것 같아요. 마나도 딸리고 나보리가 치감 치명타 40% 된다고 막 터지는 효과가 아니거든요. 치명타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이 잘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나보리는 개인적으로 한 3코어쯤에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제 생각에는 이코어 정수가 일단은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거 그냥 대놓고 바텀 쪽으로 한번 붙어줘 볼게요. 이번 턴 나 아니면 지금 초반스 잡기가 되게 힘드니까. 조금만 천천히 해볼게요. 뭔가 더 해도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쫄았나네. 뭐야 이게 맞아? 오 킨드피 벌써 다 찼네? 나이스! 근데 좀 끌어들였거든요? 나이스! 플래시 썼다 나한테. 이걸 풀을 이렇게 빼주네. 다행이다. 피들이랑 같이 차라리 뭐 하나 잡을 생각 해봐도 괜찮고요. 무조건 내가 지금 높은 게 아니기 경필한테도 주고 혹시 친구? 미치겠네. 좀 깨주고 캠프 마무리 해주고 뭔가 그래도 쓸어 담는 그림 나와가지고 다행히. 이거는 그래도 바텀 딜고 잘했는데? 일단은 CS도 나쁘지 않게 챙겼고 방금 킬까지 먹으면서 3코어 나보리 타이밍까지 무난하게 나왔고요. 이 타이밍부터는 확실히 조금 많이 달라지긴 해요. 내가 카이팅하면서 딜러울 구도만 나오면 스킬콜 계속 돌리면서 다 쓸어 담을 수 있어서. 조금 손이 바빠져서 키보드 소리가 시끄러울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스킬 돌려주는 거예요. 계속 이 돌면 이 평평 키 평평 W 평평 이 평평 이런 식으로 스킬 돌려주시면 돼요. 용 주면 안 된다 얘들아. 이런 식으로 스킬 돌려서 마무리 해주고. 아 근데 루시아는 확실히 아직도 어렵다 나한테는. 많이 엄청 많이 하던 챔프가 아니라 정수가 있는데도 마나가 딸리죠. 그래서 더더욱 정수는 무조건 일단 가야 돼요. 정수는 고민도 하지 말고. 어차피 저거 무슨 궁이야? 이거 3이라 이러면 혼자거든요? 뚫을만 하거든요. 지금 딜 엄청 세서. 아 킨드 궁 아 너무 아깝다. 킨드 궁 쓰게만 됐어도 됐는데 너무 아쉽다. 킨드 쪽 확실하게 좀 더 볼 걸. 그러니까 킨드가 안 쪼네. 궁 바로 쓸 거라고 예상해가지고 킨드 좀 열심히 때렸는데 킨드도 깡 좋다. 아 무대보다는 지금은 저는 피바가 좀 더 시급한 것 같아서 피바 그냥 가질게요. 피읍으로 버티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저런 조합이 어차피 내가 한 번에 안 터지는 거 알았으니까 그럼 피읍으로 단피만큼 다시 회복하면 돼요. 상대팀에 오히려 암살자 있으면은 피바 큰 힘이 없는데 지금 가봤죠. 루시안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상대팀에 암살자 없을 때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암살자 있으면은 루시안이 힘을 쓰기가 좀 힘들어요. 요즘 메타에 암살자들이 예전처럼 좀 어중간하게 암살되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아칼리, 에코, 피지 이런 애들 찌르면 거의 그냥 무조건 죽어야 되는 메타라서. 나이스! 야 피들 궁각 너무 좋았다.
탈론 상대는 괜찮아요. 라인전부터 압박하고 들어가는 픽이라. 앞으로 피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즈키 계속 돌리면서 나볼 이용해서 루시아는 좀 더 연습해야 돼요. 아직 부족해서 그냥 좋아서 보여드리려고 지금 저도 계속 연습하면서 쓰는 거지. 확실히 루시안도 잘 크면은 여전히 파괴력이 있는 것 같아. 한타 때는 좀 집중해서 딜러와야 돼. 저거 뭐야? 방금 뭐야? 죽었어? 내가 뭘 본 거야? 어, 뭐였어? 아까부터 펜트 쉐어봤다. 네, 크라켄 정수 나부리 손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는 거야? 피 버티고 이런 느낌으로 템이 일단 기본적으로 잘 떠가지고 그래도 이번 판은. 와, 요즘 그래도 또 핫하다면 핫하네. 크라켄 나보리 루시안이었습니다. 지지.